미래를 그려보자 3D 스케칭 놀이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3D 스케칭 놀이터는 카이스트 산업디자인학과 배석현 교수 연구팀이 개발한 메타버스형 과학관 콘텐츠입니다. 아이들은 이곳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현실 공간과 가상 공간을 넘나들며 직접 그린 그림으로 가득한 새로운 메타버스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3D 스케칭 놀이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3D 스케칭 놀이터에서 아이들은 대형 드로잉 태블릿과 VR 헤드셋을 통해 그림 세상이라는 메타버스 공간과 연결됩니다. 태블릿을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그림 세상을 둘러볼 수 있고 원하는 곳에 스타일러스 펜을 이용하여 펜의 색과 두께를 손쉽게 바꿔가며 자신이 상상한 것을 그림 카드로 만들어 그림 세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그림 카드는 손가락으로 터치하여 움직이거나 크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있는 그림 카드를 복사하고 수정하여 새로운 그림 카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낸 그림 세상에 친구들과 접속하여 그림 카드를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언제든 VR 헤드셋을 착용하여 그림 세상에 들어가 이리저리 둘러보고 바꿔보고 만져볼 수 있습니다. 3D 스케칭 놀이터는 2021년 10월 7일부터 24일까지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한 세션을 5명의 아이들로 구성하여 50분 동안 진행하였고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쉽고 재밌게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동화 형식으로 사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다 같이 그림 세상에 접속하여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전에 아이들이 만든 그림 카드로 채워진 세상에 영감을 받아 아이들은 더욱더 새롭고 멋진 그림 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VR 헤드셋을 쓰고 그림 세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그림 카드를 배치하여 도시를 만들기도 하고 가지고 놀며 인형극을 하기도 했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 아이들은 자신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만든 콘텐츠가 담긴 기념품을 받았습니다. 16일 동안 3D 스케칭 놀이터는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 반응을 함께 들어볼까요? 생생감 있고 좀 깜짝 놀라고 그런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뭐 앞으로도 이런 기술들이 발전돼서 계속 쓸 건데 미리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전시 기간 동안 국립중앙과학관 연구관 세션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산업 종사자 세션을 만들어 3D 스케칭 놀이터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되게 과학적인 건 너무 과학관에서 쓰일 수 있고 그런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어디나 쓰일 수 있는 되게 플랫폼으로 되게 좋을 것 같다고. 막상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때에는 굉장히 집중할 수 있게 뭔가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3D 스케칭 놀이터에 16일 동안 총 관람객 246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만든 전시였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도 3D 스케칭 놀이터를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람객들이 프로그램을 쉽게 사용했으며 3D 스케칭 놀이터에서 더 놀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6명의 아이들은 3D 스케칭 놀이터를 위해 재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온 모든 부모님들은 3D 스케칭 놀이터가 신선한 경험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가진 지인에게 추천해주고 싶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3D 스케칭 놀이터가 많은 관심과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연구팀은 3D 스케칭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아이들도 3D 공간에서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는 3D 스케칭 놀이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쌍둥이 리빙랩이라는 컨셉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설치될 리빙랩과 쌍둥이로 카이스트의 리빙랩을 설치하여 사전에 미리 테스트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중앙과학관 리빙랩에서 아이들의 사용을 관찰하여 알게 된 점을 바탕으로 카이스트 리빙랩에서 테스트하여 전시 중에도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3D 스케칭 놀이터가 다른 과학관과 연결된다면 더욱더 다양한 그림으로 채워진 새로운 메타버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메타버스 공간이 아이들의 더 큰 상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3D 스케칭 놀이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